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모여있는 원주 혁신도시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들 사이로 아주 재미있는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놓칠 수 없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아닌 장터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도농 복합도시 원주의 새벽시장과 입다장터에 이은 새로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윈윈하며 만들어가는 행복. 만나상해로 가볼게요. 원주시 방곡동 행복장터. 이곳에서 도시민과 농민들의 상생마켓, 로컬푸드 장터가 열린다네요. 원주의 주부들은 특히나 장거리 운송 거치지 않은 신선한 로컬푸드를 신뢰하고 선호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오늘도 현명한 주부님들 많이 오실 거라 기대해볼게요. 이 높은 건물들 사이로 아주 재미있는 장터가 열렸어요. 만나상회,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만나상회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원주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사고 파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오, 저희 오늘 준비되어 있는 팀들은 원주푸드 농산물, 농특산물, 가공품, 원주몰 입점업체,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랑 지역의 중소기업분들도 있으시고요. 작지만 굉장히 알찬 장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토닥토닥 그 협동조합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직거래 장터를 계속 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 3명이 이 지역에서 나는 가까운 농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를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열리는 장터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좀 기대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원주를 흔히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요. 생산자분들은 판로가 확대될 수 있고 소비자분들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장터를 준비해 주셨고 또 엄마의 마음으로 장터를 찾아주는 손님들. 이미 벌써 서로서로 마음이 통했네요. 갓 생산한 원주 농산물과 특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들, 기념품들, 수공예품들, 다문화푸드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셀러 라인업 완료! 부지런히 부스 차리고 손님 맞을 준비도 완료! 자, 그럼 뭘 팔러 오셨는지 구경 좀 해볼까요? 아니 진짜 별거 별거 다 있네. 여기 커피예요. 네. 커피. 아니 그러면 이거는 원주에서 생산한 커피인 거예요? 그렇죠. 원주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저의 커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커피입니다. 진짜 다양한 네. 제품들 원주에서 또 생산한 거 만날 수 있어서 좋은데 상인분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래도 다양한 제품들 만날 수 있고 또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니까 소비자의 트렌드도 읽어볼 수 있고 사장님의 애정 담긴 원주 커피로 공감하는 기분. 와, 여기 너무 좋은 게요. 여러 가지 다시 시켜볼 수 있어요. 네, 저희 약산차가 보통 분들이 좀 접하기 힘든 거라 드셔보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게끔 인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이런 직거래 장터에 나와야만 맛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진짜 보시기 힘든 거예요. 뭐 4년 남은 다시마 식초부터 여기 10년 남은 효소. 정성 들인 제품 팔아서 좋고 마음에 드는 제품 사서 좋고 거기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테니까 그야말로 일석삼조네요. 로컬푸드의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사는 사람 가격 저렴하게 사서 좋고 신선한 물건 정확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뭐 검사지 다 있으니까 또 믿을 수 있고. 와, 여기는 뭐 부스가 뭔가 아기자기하고 화사하네요. 네, 저희는 강원도에 있는 감자로 만든 화장품이랑 원주에서 제일 많이 나는 다래를 이용해서 음료수랑 화장품도 만들어 봤거든요. 아니, 이렇게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활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회사가 원주에 소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원주 지역 농가들이랑 상생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원주에 있는 농산물들을 이용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마켓은 나와보셨어요? 저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 와닿지가 않는데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자와 달에 이제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점심시간에 더 활기를 띈 장터.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네. 점심시간에 나오신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근데 감자떡에 커피가 아니라 사실 막걸리가 한 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근무 중이라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거라. 직장인에 비해 이런 직거래 장터 많이 보셨어요? 아니요, 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특히 여기선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기 되게 좋네요. 맛있는 냄새에 달콤한 요,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제품 많이 고르고 자, 다음은 영수증을 잘 모아서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오실게요. 구매 금액별 사은품과 꽝이 없는 당첨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신선한 농특산물로 꾸려진 알찬 상품들 주인을 기다리고 1등이 되신 오늘의 행운의 손님은 누구신가요? 축하드려요. 아니 이거 이벤트에서 1등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1등 당첨되셨어요? 집이 방곡역 근처여서 여기 행복장터 자주 와서 생생마켓이나 여기 마켓 열릴 때 아이들 간식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 사러 많이 왔거든요. 네. 이렇게 자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조금 건강하고 싱싱한 식재료 구할 수 있는 이 마켓을 자주 이용하게 돼서 단골 손님에게 주어지는 행운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 주실 거죠? 네.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뽑는 재미까지 가져가실게요. 단골 손님은 아니었지만 무려 2등, 고구마에 당첨된 손님은 오늘 하루 장터에서 알찬 시간을 보낸 바로 저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원주 시민분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전국에서 그 로컬푸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원주시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먹는 그런 지금 급식들이 다 원주에서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온 그런 농산물로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그 급식센터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고 전국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도시형 직매장 같은 사업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런 사업들을 가장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게 원주 시민분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만나상에 오늘 일단 처음 열렸는데 앞으로 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오늘 이제 1회 진행을 하게 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청사 앞마당에서 이제 2회차 만나상의를 추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인구 많이 살고 있는 또 우리 기업도시 9월 중에 마지막 3회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과에서는 여러분들이 로컬푸드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많은 행사들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여러분 로컬푸드 그리고 직거래장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생산자는 정성과 열정을 전하고 소비자는 믿음과 트렌드를 전하는 서로서로 소통하는 만나상회였습니다. 영주동요? 그냥 보면은 잘 모르지만 보면 볼수록 그게 가치가 바라는 이곳에 뭔가 보물이 있었다? 친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큰 댁을 오고 가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명주동은 일터인데 사실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맨날 똑같이 지나가지만 풍경은 그때그때 또 내 느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상의 공간이자 여행의 공간? 한때 강릉의 중심지였던 명주동. 시간이 남긴 예스러움과 현대의 세련미가 공존하는 이 동네가 요즘 한창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명주동을 활짝 꽃피운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세월과 역사가 깃든 마을 명주동. 평소라면 조용했을 골목길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분주해 보이는 게 행사라도 열리는 모양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민 해설사 양성을 위한 기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그 프로젝트를 미리 진행했던 명주동이 그 프로그램의 사례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명주동으로 배움 교육을 위해 왔습니다. 네. 오늘 명주동을 찾은 손님은 초당동에서 마을 해설사 과정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마을 해설사 사업을 시작한 명주동의 견학을 온 건데요. 열정적인 해설을 들으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몸만 두는 곳이 아닌 마음까지 정착하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평상시에 막연하게 생각한 거와는 많이 다르구나. 뭐 애향심,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네. 명주동에 사는 건 과거에는 좋지 않았어요. 남들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가 사는데 우리는 골목이다 보니까 주차장도 좁고 문화시설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진짜 우리 과거랑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동네 어머님들, 애들, 청년들 서로 인사하고 이제 갈 수 있는 하나. 그러니까 옛날의 공동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엄청 즐거운 거죠. 숨어있던 원석인 명주동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이처럼 반짝반짝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강릉 원도시 명주동에서 로컬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권정삼입니다. 저희가 늘 뭔가 기획서를 내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러운 게 강릉스러움, 예, 강릉의 색깔을 찾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강릉에 와서만 할 수 있는 체험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멤버들이 다 강릉 토박이들이고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여행도 좋아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도심 관련돼서 각자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컨텐츠들도 있었고 당연히 다들 좋아했었던 거죠. 원도심은 사람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꽃 한 송이도 함께 키우는 정감어린 곳. 명주동은 어떤 동네일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곳은 그런 옛날 마을 공동체가 아직 잘 살아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도 서로 인사 안부 나누고 뭐 너희 집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 일상적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오래 여기 거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이 이 어머님들 자체가 다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저희랑 같이 뭔가를 함께 해요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동네에 알리는 건데 해야지라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같이 일할 때 너무 좋아요. 명주동은 그냥 골목 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어떤 정이라 그러나 정과 정이 쌓여 있는 동네? 예, 그런 느낌이고 이 안에서 사실은 대가족의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렇게 가족이란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곳이에요. 명주동에 대한 애정,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저희 팀원들끼리의 뭔가 믿음 같은 거? 예,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주동으로 온 지 6년.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허나 명주동을 알리는 데 성공한 것보다 더 뿌듯한 일이 있다는데요. 이 지역 주민이 조금 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거.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을 조금 이렇게 끌어당겨서 외지인과도 만나게 하고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이렇게 골목에 나올 일을 많이 만들었던 거. 자랑스럽죠. 이 마을 안에서 해설을 듣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설은 이제 관광지에서 전문 해설사들이 이제 하는 해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을 안의 역사, 또 사람의 이야기, 골목의 이야기를 담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사실은 관광객들도 좋아하시고 그 마을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로컬 콘텐츠를 기획해서 이제 요리책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명주동에서 세 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명주동 특성에 맞게 이제 여기에 옛날 건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의상을 빌려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햇살이 쨍하니 화사하게 뜬 오죽헌. 강릉의 대표 명소인 이곳에 제잘제잘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나는 기색을 감출 수 없는 발걸음도 이어지는데요. 어린이들은 과연 무슨 일로 오죽헌을 찾았을까요?
강릉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이 정도 친구들에게 여기 오죽헌에 대해서 알려주고 오죽헌에서 태어난 율곡이와 심사인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놀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도착한 아이들은 가장 먼저 유생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율곡이가 집필한 경복 요결을 입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강릉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배우며 애향심을 키워나가겠죠.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요. 우주컨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고 강릉에 오면 또 들으는 곳인데 이상하게 와서 그냥 산차사진을 찍고 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주컨을 와보니까 자연도 아름답고 보고 갈 만한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거를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우리 지역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애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책으로 읽고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을 때보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며 자라난 아이들이 자신의 고향을 더 애정하고 아끼며 자라나지 않을까요? 찾아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모든 게 콘텐츠가 되고 이 안에 엄청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콘텐츠화하는 거는 엄청 재밌는 일일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희를 찾는 사람도 많아져서 계속해서 이 일을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 게 목표예요. 그게 뭐가 될건 상관없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한방 팡 터뜨려서 명주동도 알리고 우리도 알리고 강릉도 알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아주 거창한 꿈을 갖고 있는데 대박을 기원해주세요. 이들은 강릉을 콘텐츠라는 원석이 가득한 도시라 말합니다. 이 원석이 어떻게 예쁘게 가공될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더 반짝일 강릉과 명주동을 응원합니다. 향에 빠진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 맛을 찾아 특별한 카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청주로 다 모여라. 크고 더 멋지게 무한대로 변하는 매력적인 카페 이야기 지금 떠나보시죠. 도심 속 큰 온실 모양을 하고 자리한 카페.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 시간, 제빵실은 반죽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빵은 모름지기 모든 재료가 정량을 지켜야 그 맛이 유지되는 법. 고되고 힘들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늘 이 순간만큼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맛있게 구워져라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죠. 드디어 작품이 나오는 시간. 아침부터 되게 분주하시네요. 아침부터요? 해야죠. 저희는 직접 해가지고 시간을 제가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빵을 그럼 하루에 몇 개 정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빵은 평일이랑 주말이랑 좀 달라가지고 평일에는 한 30개 정도. 종류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그거에 한 2배 넘게 나와요. 잘 구워진 빵 위를 어떻게 장식할까도 천 대표의 고민인데요. 매일매일 만드는 빵이지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빵들이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진열대에 하나 둘 자리 잡습니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 드셔보셨나요?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매력적인 소금빵부터 블루베리 잼과 다양한 토핑으로 장식된 매력 만점 스콘, 그리고 버터의 풍미가 가득한 크루아상까지.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이제 행복한 그 뭐 표정으로 이제 드시고 와가지고 이제 접시를 반납을 하실 때 색다르고 맛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내일 모두 맛있는 빵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온실과 같은 푸르름과 내 집 같은 안락함을 선물하고 싶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예정 시간보다 완성 날짜가 미뤄져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죠. 완성된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저희 바로 옆에 그 화원이 하나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좀 크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옆에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 아니냐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아예 다른 그거고요. 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집의 대표 메뉴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아, 일단 이거는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브런치 메뉴고요. 이제 페스츄리로 만든 빵을 직접 이제 구워가지고 밑에다 깔고서 그 위에 이제 야채를 로메인이랑 루꼴라, 양상추 같이 넣고 그 위에 토마토랑 베이컨 넣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에그를 이제 스크램블로 해가지고 위에 얹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다 뿌린 다음에 이제 아보카도랑 생과일 같은 거 시즌마다 바뀌어가지고 같이 데코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시그니처 메뉴 커피인데요.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위에다 부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떠있는 아이스크림 모양이 지구 모양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어스라고 지구 모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새벽부터 이뤄지는 빵 만들기에 지칠 법도 하지만 끈기와 자부심으로 매일 똑같은 맛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쉽게 가는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다가 하면은 몸이 편하긴 하고 이제 뭐 효율도 좋긴 한데 시간을 들이면은 그만큼 빵은 진짜 배신을 안 하거든요. 빵도 하나의 생명체여가지고 그 온도에 예민하고 습도에 예민을 하기 때문에 좀 효율이 떨어져도 고객님한테 좀 하면은 대접을 하면은 좀 언젠가는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시내 한켠에 자리한 이곳은 탁 트인 정원이 매력적인 여유로움을 주는 카페입니다. 널찍한 내부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누구나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장님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넓은 간격으로 여유로움을 줬고요. 큰 창을 만들어 시원함을 강조해 오랜 시간 머물러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예, 빵도 이게 맛있고 그 저 와이프가 그렇게 단 거 일본 사람이 단 거를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달지도 않고 스무디도 그렇고 많이 달지도 않고 커피도 되게 맛있었다고 되게 입맛이 까다로운데 되게 맛있었다고 하네요. 이 집은 넓은 정원만큼이나 넓은 마음을 지닌 카페지기의 욕심으로 탄생한 곳입니다. 까다로운 입맛의 고객까지 잡기 위해 커피 맛도 하나하나 직접 골라 만들었다고 해요. 직접 맛보고 선택한 원두로 만들어진 커피. 이 집의 트레이드마크는요. 바로 첫맛은 달고 끝맛은 씁쓸한 아이슈페너. 야, 이거 한 잔이면 오늘의 스트레스는 바로 날아가겠죠. 보니까 일반 커피랑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엔 저희도 원두를 받아서 하다가 맛이 계속 변하는 게 싫어서 급기야 이제 직접 로스팅까지 하게 됐어요. 직접 로스팅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원래 비밀인데 찾아오셨으니까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이 집 커피의 비법은 바로 전국을 돌고 돌아 고른 원두로 직접 로스팅해 내린 커피가 비결이라고 합니다. 로스팅 기계가 좋아졌다고 하나 1초 1도 차이에도 맛이 바뀌는 원두 때문에 기계를 잘 다루는 것도 핵심이래요. 예쁜 색으로 볶아진 원두. 아, 그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의 커피 합격!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뭐 날씨에 따라서 약간 값을 이제 바꾸는데 그것도 저희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다 나온 거죠. 제 입에 맛있어야지 손님분들도 맛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초록초록한 공간이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원스럽게 탁 트인 공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이 순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장님의 고집스러움이 만들어낸 공간이라고요. 첫 번째가 안전이었어요. 주차장이랑 잔디밭 높이가 같으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높이도 단층을 뒀고 무엇보다 이제 가족들이 왔을 때 부모님, 아이들 모두 다 편안하게
시시다 갈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다고 하죠. 네, 사장님. 네. 웬 쌈채소예요? 넓은 정원이 아까워서 이번에 셀프 바베큐장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인들 초대해서 제가 테스트도 받을 겸 오늘 한번 자리를 마련했어요. 따라오세요. 오잉? 아 잠깐만. 카페 웬 바베큐? 사장님의 도전 색다른데요, 정말. 드넓은 공간이 아까워서 온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을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멋진 바베큐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사장님, 평가받으려고 지인들 초대했다고 하시더니 사장님이 더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쌍 엄지척! 야, 이거 최고의 긍정 신호잖아요. 괜찮아요? 괜찮네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여기는 물만 더 있어서 이렇게 물놀이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연못을 만들어서 이제 물 받고 이제 아이들 놀 수 있는 풀 갖다 놓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발만 담궈도 좋지, 시원하고.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는 기쁨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엄마 입장에서 조금은 편한 곳, 뭐 커피를 마시든 식사를 하러 나가든 좀 편한 곳, 엄마들이 좀 편하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에서 지친 마음, 카페에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 함께 느껴보시죠.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의 시간 동안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들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경주 남산의 50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경주문화관 1918, 오늘 이곳에서는 문화유산 전문 안장원 사진작가가 찍은 경주 남산 50년의 기록이 전시됩니다. 우리 안장은 선생님께서 1973년부터 경주 남산을 50년간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만여 점을 담고 시대적으로 50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해준 시간에 우리 신라문에도 30주년이 돼서 30주년과 50주년을 맞춰서 경주 남산을 통해서 남산을 또 새롭게 보는 시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장원 작가는 경주 남산 촬영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50년간 찍은 5만여 점의 사진 중 총 50여 점의 남산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좀 찍어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경주 남산이 가장 그 불교 문화 유적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973년 7월 여름방학 때 경주 남산을 제가 처음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남산에 매료돼서 많은 사진을 찍게 됐고 그 시절 찍은 사진서부터 그 이후로 금년에 이르기까지 벌써 만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뜻도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나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의미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 경주와는 연고가 없었던 안장원 작가는 한동안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사진을 찍다가 이후에는 약 20년간 경주에 머물며 남산 사진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남산을 찍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다가 우연히 그 절터를 우리 막영지로 쓰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작은 돌부처가 그 돌부처의 미소에 제가 매료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이런 곳이 한두 군데겠느냐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주 특히 남산에는 많은 그런 그 절터도 있었고 불상도 있고 탑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주 남산을 처음 택한 것인데 세계의 불교 문화 유적까지도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 경주 남산이지요.
50년간 찍은 남산의 사진 중에 이곳에 전시된 사진은 총 53점. 5만여 장 중에 사진을 골라내는 작업 또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진을 선정했을까요? 50점을 선정한 이유는 물론 첫째는 전시장의 그 규모 이런 걸 감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를 해줄 것이냐. 두 사진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좋은데 그러면 50점 가지고는 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맞게 50점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 작은 설명용 사진을 옆에 붙여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이제 생각을 하고 50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 사진에서는 최근의 모습을, 최근 사진에서는 과거의 모습을 덧붙여놨는데요. 촬영 날짜까지 표기해놨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달라진 문화유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장소부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촬영한 날짜와 시간까지도 전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제 취향이겠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대상들을 뭐 고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73년 7월 남산에 처음 오른 이후로 안장원 작가는 사진을 찍은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하며 그야말로 남산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남산을 돌아볼 때는 그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였고, 길도 없었고 안내판은 물론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타지는 않았으니까 상태는 비교적 괜찮은 경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끼 속에 묻혀갖고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 문화재 관리를 열심히 해온 덕분으로 최근에는 비교적 그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제 사진 속에 나타나고 있고. 경주 남산이 야외 불교 박물관이라 불리는 이유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사진전인데요. 50년간 애정을 쏟아부은 경주 남산은 안장원 작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주 계신 분들 또는 경주 지역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큰 복을 받고 사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에는 우리가 불교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불교 미술에 관한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어서 남산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남산에 오르시면서 이런 유산들과 서로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리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내줄 겁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남산의 역사를 시간여행하듯 만나본 기분인데요. 안장원 작가는 이번 전시가 경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랄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유산들을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후세 사람들도 충분히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난 우리 책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가 특별하게 뭐 멋있다든가 아름답다든가 또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이렇다기보다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 우리 신라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라인들이 정신의 소산이 우리 남산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은 우리 문화가 향상되는 것이니까요. 뭐 그런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장원 작가가 기록한 남산의 50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6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말 전시 나들이 어떨까요?
나만 빼고 다들 여행 간 듯한 요즘 해외로 출국할 마음에 설렘 가득한 한 여행객이 있으니 해외여행은 가고 싶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시라고요? 외국 음식은 먹고 싶은데 해외 나갈 일이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현지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맛집으로 떠나보시죠. 출국 준비 되셨나요? 렛츠고! 현지인이 만드는 음식 솜씨로 입맛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타국 음식으로 코리안 입맛 사로잡는 이국적인 먹방 투어. 먹어서 세계 속으로 지금 가볼까요?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먼저 갈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두바이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사람, 어머니는 터키 사람이에요. 2년 전 시작한 튀르키예 음식점. 야라 씨는 자신의 꿈을 펼치게 한 장소로 왜 전주를 택했을까요? When I was a student in Chambuk University, my husband and I we felt homesick most of the time. And we wanted to eat authentic food or food that made us feel home. So we finished our masters, we went back to Dubai and we started working. And while we were working, we decided to quit our jobs and like follow our dream. 야라 씨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는 삶의 동반자 남편 무하나드 씨죠. 부부가 함께한 장소마다 추억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제 제2의 고향 전주에서 셰프로 새로운 삶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We help each other a lot. We try to keep each other strong. If we have any problem, we solve it together. So it's always good to have support from someone you love all day long. 이 가게 주 메뉴는 야라 씨가 전주에서 향수를 달래던 음식들인데요. 능숙한 솜씨로 튀르키예 전통 빵을 만들며 부창부수 호흡 발휘하네요. 우와. 이곳에서는 레반트 전통 의상도 입어볼 수 있는데 와 너무 예뻐요. 멀리 보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입으랴. 생소한 경험이 즐겁네요. 병아리 콩이 주 재료인 반죽을 기름에 튀겨 만드는 중동의 크로켓, 팔라펠. 맛있겠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식재료 가지를 튀겨 요구르트 소스를 뿌리는데요. 요리는 어디서 배웠나요? I learned cooking from my mother, who also learned from her mother. And because my mother, as I told you, she's also mixed culture. The food is not like 100% Turkish, it's not 100% Syrian. It's something in between. And we all, my mother used to put her touches to the food as well. So yeah, I learned from her touches mainly. 할머니부터 엄마 세대를 걸쳐 내려온 요리 솜씨가 야라 씨에게도 전수됐는데요. 이런 게 바로 집안 전통 손맛 아니겠어요? 양고기와 향신료로 속을 채우고 숯불에 구운 아라이 어스를 비롯해 우리에겐 발음도 어렵고 이름도 생소한 튀르키예 음식 맛이 어떨까 호기심이 생깁니다. 드디어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향만 맡아봤는데도 여기가 전주인지 튀르키예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저 뭐부터 먹어야 돼요? Turkey, we like to drink tea with the food and sometimes after the food, but let's try tea first. How about that? 튀르키예 음식은 튀르키예 방식으로. 홍차도 튀르키예 홍차. 느낌이 어떤가요? 뭔가 개운하면서 속이 확 정리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진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튀르키예 음식을 먹어볼까요? 맛이 어때요? 제가 가지를 엄청 싫어하는데 이 가지의 식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소스가 어디서 먹어본 것 같으면서도 좀 새로운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Usually in Turkey it's a little bit different, but since her grandmother used to cook it for her grandfather, they started mixing different sauces between Turkey and Syria saram, so it became like this eventually. 친절한 아저씨가 생각나게 하는 케밥은 우리에게 친숙한 튀르키예 음식이고요. 구운 파프리카 후무스는 조금 낯선 음식인데요. 이 모두가 야라 씨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맛. 이제는 손님들이 이 맛에 공감해주니 덜 외롭겠네요. 오늘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요. 여기가 튀르키예고 여기가 팔레스타인이고 뭐하러 비행기표 사요. 그냥 여기 오셔서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세는 전주에서 떠나는 입맛 세계 여행. 튀르키예 경유해의 다음 도착지는 어딘가요? 실내에서 눈에 띄는 멕시코 소품들.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영화 코코에서 봤던 것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가게가 굉장히 이국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어떤 나라인가요? Bienvenido. Estamos en México, Guanajuato. Es un restaurante tradicional más chingón de Corea.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Where are you from? Soy de Ecuador. 아, 저 한국 사람이고요. 네. 저는 멕시코에서 와이프랑 같이 아들이랑 좀 살다가 9년 정도 살다가 8년 10개월 9년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와이프랑 같이 멕시코 음식점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사랑한 부부. 주방에서 티키타카 호흡 제대로 발휘하는데요. 남편은 멕시코 손맛 물려받은 아내에게 요리 조언을 자주 구합니다. 토마테? Cortamos un tomate. Pico de gallo de pequeñito. 전주에서 멕시코 음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전주라는 곳은 한옥마을 굉장히 진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의 멕시코가 진짜 멕시코의 음식점이 아닌 멕시코에 왔다는 기분을 만든다면은 하나의 그 음식이 아니라 다섯 가지 감각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멕시코 길거리 구경을 한번 해보고 멕시코에서 다 인테리어 다 가져오고 이제 음식도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멕시코 요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과연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또르띠아 반죽하는 이사벨을 보니 한국이나 멕시코나 음식은 역시 손맛이네요. Y soy un poquito aprensiva, un poquito controladora en ese sentido y he tenido que dejar ir un poco y él ha tenido que hacerse cargo de muchas cosas en cuestiones como legales, por cuestión del idioma es difícil. Ahora ya sé un poco más de coreano, pero aún así, o sea, para esa clase de cuestiones que son muy técnicas y necesitas un nivel de coreano así como muy alto, entonces... Sí, como que dejar ir un poquito más. 이사벨에겐 문구 씨가 든든한 조력자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음식은 멕시칸 고기를 불판에 볶아 바삭한 수제 또르띠아 위에 올려놓고 만든 불간인데요. 멕시코 음식과 한국 음식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한국은 고추하고 양파하고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고추랑 마늘하고 양파 플러스 토마토가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맵기도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맵고 맛있게 맵고 이번에는 소고기를 불판에 구워 먹기 좋게 잘라 타코 위에 올리는데요. 그 위에 소스를 촉촉하게 묻혀주면 비스텍 타코가 됩니다.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에 양념한 초리소, 토르티아 위에 고기와 토마토 소스가 곁들여진 케사디아. 아, 진짜 멕시코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여기에 음료가 빠질 수 없죠. 멕시코 전통 쌀 음료 오르차타까지 멕시코 음식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 탁 차려진 음식들도 그렇고 여기가 멕시코가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저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En México comemos primero taco. 역시 멕시코 하면 타코죠. 타코부터 먹어볼게요. 잡으실 때 네. 위로 이렇게 잡으세요. 꿀팁 배워 타코를 입안으로 모셔오면 그 맛은?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이 토티아가 쫄깃쫄깃한 게 진짜 예. 매력이 있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볼간을 한번 먹어볼까요? 도우가 진짜 바삭바삭하고 파인애플의 그 단맛이 딱 느껴지는데 고기의 매콤함과 이 달달함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En México no en todas las taquerías se vende volcán, pero es uno de nuestros favoritos, entonces por eso tenemos volcanes. 과카몰레 소스를 토르티아에 올려 먹어보는데요. 멕시코 음식을 먹을수록 그 진수를 계속 느끼고 싶어 자꾸만 다양한 음식에 손이 가네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입맛 세계 여행 대만족인데요. 에스타 델리시오소. 제가 오늘 전주 속 작은 멕시코를 만나봤는데요.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좋은 구경거리도 많으니까 이곳 한번 찾아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Aquí los esperamos. 전주에서 맛보는 찐 외국 음식. 다가오는 휴가철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세계 음식을 즐겨보시죠.